안녕하세요. 카리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이번에 약 6년 만에 2014년에 3세대 소렌토가 나오고 4세대 소렌토를 이번에 런칭을 했습니다.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디자인의 프레임의 엔진의 미션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렌토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차를 또 두 대를 마련을 했습니다.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는 컬러의 하얀색 차량과 그리고 미드나이트 블루라는 블루 색깔,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이트가 지금 판매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블루가 두 번째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안에도 인테리어도 블랙 컬러와 그리고 브라운 컬러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렌토가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뀐 소렌토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매력들 그리고 또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저희 카리브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카리브가 새롭게 출시되어 나온 소렌토 전면부 디자인의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디자인 보시면 약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셀토스랑 조금 비슷한데요. 그 이유가 보시면 이 크롬 라인이 이렇게 가로로 본넷 밑을 가로 지르면서 LED 램프를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라인이 되었다 보니까 약간 셀토스 느낌도 살짝 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면부 디자인이 전에 3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와일드하고 스포티하고 남성적으로 좀 변했어요. 이런 디테일들을 좀 더 추가하면서 기존의 소렌토는 약간은 착한 눈매 이런 느낌이었으면 이번엔 약간 강한 느낌의 눈매들을 만들었는데, 우선 이 타이거 노즈, 예, 기아 자동차에서 항상 패밀리 룩으로 만들고 있는 타이거 노즈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빛을 받으면 광택이 조금 나서 달라 보이게 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크롬 라인이 끝까지 예, 연결돼서 라이트를 감싸고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 타이거 아이라고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이렇게 주간등을 라이트 밑에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면서도 또 좀 하이테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램프는 LED 램프인데요. 이게 프로젝션 LED 램프가 들어가서 고급형에는 프로젝션 LED 램프, 그리고 일반형에는 그냥 LED 램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절개선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네트 이게 이렇게 같이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개선이 위쪽으로 열려서 이따 엔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열릴 때 이렇게 보넷 뚜껑 윗부분만 이렇게 열리는 느낌으로 돼서 이것도 좀 특이한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프로젝션 타입의 안개등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어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공기 흐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예, 옆에 타이어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름 신경 써서 예, 공기 흐름까지도 적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모습을 봐서는 굉장히 기존 차보다는 조금 더 약간 남성분들이 좋아하시게 아빠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조금 남성적인 얼굴로 변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면부를 알아봤고요. 또 측면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측면부 또 보실 건요, 전체적으로 이 옆에서 보셔야 돼요. 예, 옆에서 보시면 차가 휠베이스가 이 바퀴와 바퀴 사이를 이제 휠베이스라고 하는데 휠베이스가 35mm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공간이 늘어나면 뭐가 좋냐? 우선 직선으로 직진 주행 안정성이 좀 높아지고요. 또 하나는 승차감도 조금은 좋아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실내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이 차가 이번에도 이따 실내에 보여드리겠지만 5인승, 6인승, 7인승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35mm 늘어난 것이 기존 소렌토도 좀 넓은 실내였는데 더 크게 넓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는 20인치입니다. 예, 이제는 뭐 국산차도 기본적으로 뭐 20인치는 표준인 것 같아요. 근데 고급형에는 20인치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형에는 18인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추가 정보로 하이브리드에는 19인치가 제일 크고 17인치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측면에도 약간 심심해 보일 수 있고 차 길면은 좀 너무 기르게 루즈해 보일 수 있는데 포인트가 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측면부 펜더와 문을 연결하는 요 포인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이드 미러가 보통 유리에 붙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문에 붙었어요. 또 약간 디자인 디테일이고, 또 하나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시인성이 조금이라도 이 쪽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문이 생기면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문을 하나 이건 열어봐야 돼요. 보시면 보시죠. 예, 이렇게 차체 아래까지 덮어줘요. 이게 만약에 일반 기존 차처럼 있으면 이것만 열리게 되면 타고 내릴 때 여기 닫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일체형이라서 탈 때 예, 옷이 더러워지거나 닿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후면부에서 포인트 또 하나 있어요. 전면부에 펜더가 포인트라면 여기 보시면 C필러 이게 포인트예요. 전체적인 느낌은 기존 소렌토랑 디자인이 비슷한데 이런 포인트들이 약간 들어가서 이게 이제 기아 자동차가 유럽에서 프로시드라든지 이런 차에 들어가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넣으면서 조금은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측면부에도 나름 디자인 요소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7인승 같은 경우나 일반적으로 좀 6인승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넓게 창문을 만들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채광도 있고 답답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디자인에 조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거 하나 좀 알려드려야겠더라고요. 연료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디젤하고 요소수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제가 왜 보여드리냐, 여기까지 거를 이 뚜껑도 열어서 여기다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뚜껑도 열어서 여기다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 예, 이런 마감, 아 이거 옛날 차 같지 않아요. 옛날 기아가 차 같지 않게 저렇게 보시면 주유구를 넣으면 열리고 주유구를 닫으면 빼면 닫히게, 이런 디테일까지도 요즘에 기아 자동차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안에서 안 열어도 네, 전원을 끄면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뒷면 측면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어램프가 이렇게 쫙 와줬어요. 그러면 전면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 그리고 여기서까지 디테일이 좀 있게끔 측면부 라인 만들어줬고, 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또 디테일까지 넣어서 조금 더 멋스러운 측면부 모양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후면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는 좀 전면부하고 좀 다른 인상이에요. 예, 전면부는 이렇게 램프도 가로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릴도 옆으로 넓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사이드에 이렇게 네 개의 램프로 넣어서 LED 리어 램프를 넣었는데 약간 텔루라이드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에서 썼던 디자인 요소를 좋은 것들을 좀 뽑아다가 넣었는데 그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실제로 보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랬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LED 램프는 여기에는 이제 리어 램프 들어오고 여기에는 이제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는데 방향지시 등도 노란색이 아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켜질 때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와이퍼가 없어요. 유리가 안 닦아도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와이퍼가 바로 밑에 숨어 있습니다. 요런 거 디테일인데 비교 대상이 뭐 아니긴 하지만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수납이 돼서 내려와서 와이퍼를 닦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스포일러 밑에 넣어서 나름 깔끔하게 수납이 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보시면 소렌토라고 아주 크게 뒷차가 따라오면서, 사실 뒷모습은 운전자가 거의 잘 안 보거든요. 이거는 타는 사람보다는 뒤에 쫓아온 사람이 많이 보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렌토 크게 써서 아, 이 차가 어떤 차구나 개성이 딱 느껴지게. 요즘 기아 차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뒤에서 봤을 때 따라가면서 보면 저 K5, 저 K7 이런 느낌처럼 이건 소렌토구나 딱 알 수 있게 아주 개성이 좀 뚜렷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요 아래는 살짝 K7의 범퍼 모양도 약간 좀 따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차 이걸 이제 열어야 되잖아요, 트렁크를요. 근데 트렁크 스위치가 저 한참 찾았거든요. 이건가 여긴가 했는데 바로 글씨 밑에 정 가운데 밑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참 찾았어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적재 공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를 소지하고 가까이 가면 잠궈 있어도 이렇게 트렁크 열립니다.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물건 같은 거 실었을 때는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이나 국산소 마찬가지로 발로 막 휘저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6인승이거든요. 7인승도 마찬가지일 텐데 3열이 있습니다. 3열이 있으면 지금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은 좁은 공간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수납 공간은 그래도 깊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기는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아마 좀 딸깍거리는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3열을 이제 한번 또 접어볼게요. 근데 여기 좀 디테일이 좋은 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접는 거, 물론 이게 좀 전동식이면 더 좋았겠지만 수동식이어도 이런 끈도 조금 이렇게 깔끔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붙이는 부직포까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접는 방법은 당겨서 이렇게 덮습니다. 예, 그럼 이런 정도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편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접으면 이 정도 공간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6인승이니까 4명 타시는 건데, 만약에 7인승 같은 경우에는 3명 뒤에 탔을 때도 공간은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높이가 살짝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잘 나와서 굉장히 좋고, 바닥이 평평해요. 그리고 또 커버들을 잘 만들어 놨어요. 보신 것처럼 안쪽에 고무, 그리고 겉은 이렇게 패브릭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또 물건들 깔끔하게 의자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접을 수 있게 돼 있고, 또 접을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야, 이런 거 디테일. 나름 신경을 썼구나. 좀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열을 어떻게 접냐면, 2열은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있죠? 예, 요거 누르시면은, 요렇게. 그리고 왼쪽도 누르시면은, 요렇게 접혀집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독립 시트다 보니까 가운데 비긴 하지만, 굉장히 긴 거리. 그래서 자전거는 뭐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굉장히 크고, 긴 짐도 잘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트가 다시 세워지진 않고요. 예, 요 정도 공간이 나온다. 요걸 안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 닫을 때는 또 당연히 전동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닫혀집니다. 잠금 버튼도 있어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전체 다 잠기기도 하고요. 이제는 그 소렌토 실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아보기 전에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도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좀 변화된 게 있어서 알려드리면, 우선 여기 스마트 키 시스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이 열리는 게 예전에 다 스위치 버튼 눌렀어야 되거든요. 검은색 고무로, 예, 컬러에 어울리지도 않게 되게 불편하게 눌렀어야 열려있고 눌려야 잠겼었는데, 드디어 보시는 것처럼, 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닫을 때도 누르면 닫혀요. 이거 예전에 진짜 90년대 외제차, 수입차에는 다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눌러서 열어서 되는데 이 동작을 그냥 하나로, 예,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아져서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또 하나 이제 문을 한번 좀 볼게요. 차가 저도 좀 타긴 했는데 지금 다양한 시승기에서 소음이 조금 있다 뭐 이런 게 좀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문이 아주 얇은 건 아니지만 전체로 조금 얇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프레임도 그렇게 단단한 느낌이 안 들어요. 차가 이렇게 크고 SUV면 사실은 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프레임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도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와서 보시면 안에도 나름 지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선 실내는 아까 저희가 흰색 컬러, 화이트 컬러 차량은 블랙 인테리어였고요. 지금 우선은 브라운 인테리어입니다. 이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기 쉽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볼 때는 잘 타지만 그래서 한번 이걸로 실내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에도 나름 신경 써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가죽까지도 좀 잘 신경 썼어요. 손이 닿는 부분은 가죽을 잘 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 플라스틱은 소재의 마감이 좀 소리 들리시죠?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조금 원가 절감한 것 같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크렐 오디오가 적용이 사운드 시스템은 적용이 됐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바라겠지만 여기에도 좀 이렇게 예? 알루미늄이 좀 판넬에 붙거나면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뒷문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보시면 우선 뒤에 이렇게 커튼 있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예, 좋고 뒤쪽에 열선도 있어서 좋고 전체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한데 요거 보시는 게 요 색다른 거죠. 아 요거 아이디어인데 딱 손 높이에 컵홀더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커피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까지 요거는 야 요거 살짝 센스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 요즘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하단부를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보신 것처럼 예 뭐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요? 여기는 딱 하나 한 500mm 정도 이따 한번 제가 넣어드려 보기도 하겠지만 물병 하나 들어가긴 하겠지만 다른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굳이 여기 이렇게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도 안내 드렸고 타기 전에 이제 실내 타서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하나 칭찬하고 가려고요. 예, 뭐 기아 자동차를 칭찬하기보다는 담당 요거 시승차 관련해서 담당하신 부서나 담당자들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당연히 요즘에 좀 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독제 요번에 이렇게 손만 닦는 게 아니고 뿌려서 전체 소독할 수 있게끔 소독제도 아주 새 걸로 해서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저희가 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 뭐 카리브에 또 협찬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 안내사항 같은 것들까지 그리고 이렇게 옵션이나 이런 것까지도 친절하게 예, 일반적으로 시승차 오면 그냥 차만 뚝 오고 가는데 이런 섬세하게 또 신경 써주셨고 또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물티슈인데 이게 또 향균 물티슈예요. 제가 이 업체에 광고하는 건 아니고 기아 자동차
담당자분이 이렇게까지 나름 신경을 써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별히 저희 또 카리브에는 차 외장 컬러도 틀리고 내장 컬러도 틀려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 드릴 수 있게끔 협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보신 것처럼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밝은 느낌이에요. 저 블랙 컬러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지만 이 차를 딱 보면 와, 고급스러운 느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실내도 굉장히 밝아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 차가 좀 넓어 보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투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블랙으로 처리를 하고 하단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라운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좀 더 구분이 가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이 보시는 것처럼 투톤으로 또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외형 쪽을 이렇게 림을 바깥쪽은 이제 블랙으로 처리하고 안은 브라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여기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 보시는 것처럼 12.3인치 그리고 10.25인치 이렇게 모니터가 딱 들어가 있어서 요게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느낌은 약간 K5 느낌. 기존의 K5도 저희가 탔었고 시승기 저희가 있지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봤을 때 요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와닿았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모니터나 계기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다. K5 같은 느낌이 나고 나더라도 기존에 좋았기 때문에 뭐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간 하단부는 약간 텔루라이드 같으면서 셀토스 같은 느낌도 살짝 납니다. 근데 특히 좀 이런 공조장치가 이번에 좀 새로워졌었거든요. 송풍구가 위아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아래가 멋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동도 되고 심지어 바람도 나옵니다. 근데 뭐가 좋냐? 이제 저도 운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얼굴 쪽으로 에어컨을 받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위에로 잠가버리면 이쪽에 에어컨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걸 닫으면 아래쪽에서는 나오고 심지어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는 다리 쪽이라든지 몸통 쪽으로도 조정이 가능해서 요거는 디자인적인 면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풍구가 앞에 두 개 총 8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송풍 장치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따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요것도 나름 신경 썼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LCD 표현이 나오고요. 제가 한번 시동을 켜볼게요. 이걸 보셔야 되니까. 네, 보시면 요렇게 여기는 LCD로 표시가 돼서 그냥 누르고 끝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 작동하는지도 전부 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많이 안 쓰는 것들은 이렇게 터치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자주 쓰거나 온도 조절해야 되는 건 이렇게 물리적 버튼이 되어 있어서 조작이 편해요.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 모드도 당연히 있어서 지금 공기 질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단순해 보이고 굉장히 심플해 보이는데도 기능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하고 이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계기판은 좀 멀리 있어 눈에 다 들어오고, 근데 요건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앞으로 와 있으니까 터치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요 차의 좀 기능이라고 하면, 요번에 6인승, 7인승이 생기다 보니까 후속대화라는 기능이 이제 이게 카니발에도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추가됐어요. 뭐냐면 이걸 누르고 말씀을 하시면 뒤쪽 스피커, 3열에 있는 스피커에 제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후속 지침 모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뒤쪽에 있는 뭐 아이들 많이 태우실 거 아니에요. 패밀리카로 많이 사실 테니까 그럴 때 이걸 누르시면 뒤쪽 스피커에서는 소음이 안 나오게, 음향이 안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워낙 이 차도 기아자동차의 이제 중형 SUV이다 보니까 웬만한 기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애플 카플레이부터 해서 구글도 안드로이드까지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여기가 또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예, 요거는 딱 셀토스 정도 약간 싼 느낌 나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USB 단자를 3개나 넣었어요. 아, 요것도 이제 인원이 많이 타다 보니까 신경 많이 쓴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단자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제가 이제 갤럭시 S5거든요. 10? 크게 좀 큰 편인데, 넣어도 충분히 공간이 있어요. 요즘에 전화기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 공간도 좀 여유있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좁게 만들면 나중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충전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들이 나름 잘 되어 있어요. 이 공간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콘솔박스도 나름 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하단으로, 2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글로우박스라는 이런 게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건 문에 조금 수납 공간이 조금 적은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 두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전면부는 다른 기능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기아 자동차 K5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뒤쪽 후석에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뒤쪽 2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알아봤고요. 제일 많이 타실 2열 오른쪽에 한번 앉아서 또 어떤지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거 이 시트가 독립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차량이 제공된 게 6인승이라서 7인승, 5인승도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가 저 6인승만 두 대 좀 이번 시승차가 6인승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 드렸고 저희가 5인승이나 7인승도 준비가 되면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 시트라서 당연히 이게 좀 혼자 앉으니까 훨씬 편하죠. 그리고 등받이도 굉장히 많이 예 나름 많이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거리도 앞뒤로 많이 조정됩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 촬영 때문에 약간 뒤로 빼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뒤로 많이 빼면 공간이 이렇게 넓어져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중앙 좀 맞추면 요 정도인데 요 정도에도 물공간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 뒷좌석이나 또 운전석에서는 이렇게 등받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슬라이딩까지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지 여기서 본 게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USB 단자가 시트에 있어요. 이게 운전석 뒤쪽에 또 조수석 뒤쪽에도 있어서 뒤쪽에 있으신 분들이 충전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그럼 여기만 있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송풍구 아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10V 단자하고 USB 그리고 220V 단자까지도 마련이 돼 있어서 뒤쪽에서도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런 거 이용할 수 있게끔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띄는 거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튼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컵홀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여기 딱 앉았을 때 바로 손 위치에 있어서 있고 뒤쪽도 열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원터치로 내려가고 올라가게 되고요. 아래쪽 하단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 사이즈의 컵홀더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조금 아쉬운 공간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지금 저희 시트 요게 그 나파가죽 시트가 프로션 모델이다 보니까 나파가죽 시트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질감 부드럽고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약간 좀 작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차는 굉장히 그 뒤쪽 2열에도 굉장히 여유 있게 시트 크기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고 편한 자세를 만들 수 있고 약간 카니발의 2열 탄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팔걸이도 높이 조절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수납 공간 좀 부족해서 그런지 앞쪽도 그물망 있지만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그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말씀드릴 건 이 선루프인데요. 선루프가 어마어마히 커요. 지금 제가 뒷좌석 최대한 볼게요. 뒤로 밀고 최대한 눕혔는데도 아직 유리해요. 예, 시야에 유리가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타봤던 이보크나 이런 차들처럼 굉장히 넓은 선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옵션이고요. 하지만 요거는 굉장히 나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인성도 좋고 시야를 넓히니까 답답함도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단점 좀 지적하면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요? 예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고정이 안 돼요. 얘도 그렇고 이거 타고 내고 내리면 이거 다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도 좀 정리해야 되나? 예 어쨌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거였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히 이게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3열로 타고 내리고 할 때 이게 다 이렇게 막 쓸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제가 볼 땐 이런 건 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2열도 또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 이제 또 중요한 3열에 대해서도 소렌토가 4세대로 되면서 처음 생긴 3열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3열 한번 또 알려드릴 건데 3열을 타는 방법이 두 가지죠. 6인승은 이렇게 가운데 타셔도 되는데 여기 턱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타다 보니까 머리를 닿더라고요. 부닥쳐서 여기는 턱이 좀 있어서 조금 여기도 안 접고 그냥 타시는 방법도 있는데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타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도 이제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단부에도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어깨 부분 상단부에도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접혀서 앞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쓰는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나요? 이렇게 딱 뭐 점핑하는 느낌처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이렇게 잡고 타고 내릴 수 있게 예 요거 나름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3열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아 우선 3열은 뭐 기본 3열들 다 똑같죠. 옹색해요. 근데 이게 시트가 아주 없는
못 만든 시트는 아닌 것 같고 넓이나 길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등받이도 좀 세워져 있긴 하지만 안주만 하고요. 헤드레스트를 좀 뽑으면 예 나름 요렇게 생각보단 괜찮아요. 기존의 모하비보다도 좀 나은 느낌입니다. 모하비도 저희가 6인승 차량도 촬영을 했었는데 그거 나은 것 같고 또 특히 편의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USB 단자 또 있어요. 예, USB 또 있고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 오프 에어컨 뒤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있고요. 그리고 여기 10V 단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컵홀더도 넣을 수도 있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일단 한번 보여드려야지. 네. 핸드폰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름 3년에 타는 사람까지 신경 쓴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뒷좌석은 초중생 그리고 저희 아이도 한번 태워봤는데 중학교 1학년 네, 태워봤는데 탈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놨을 때 어떠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네, 제 키가 181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무릎 하나 정도 물론 요거는 이제 고추 세웠으니까 이걸 좀 더 눕히셔야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탔을 때도 뭐 비상용으로 어느 정도 짧은 거리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고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까지는 뒷좌석도 탈만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번 또 내려 보겠습니다. 내릴 때도 가운데 내리셔도 되고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예. 자 이번에 저희 그 이제 주행에 앞서서 저희 이번에 소렌토가 디자인하고 프레임 뭐 이런 것 뿐만 아니고 엔진하고 미션까지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엔진룸에 대해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어요. 기존의 R 엔진하고 거의 비슷한데 약간 개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2리터 202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45 정도가 나오고요. 연비는 저희 2중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은 사실 뭐 크게 제가 타봐도 다른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미션이 조금 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습식 8단이라는 미션이 이제 최초로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디젤 엔진하고 그리고 이제 8단 미션이 어떤지 한번 또 주행하면서 설명 좀 드리고 그리고 또 가장 이슈를 끌었던 하이브리드 출시 전부터 그냥 소렌토를 들썩들썩 했었던 하이브리드도 이제 곧 출시가 된다 하니까 그거 하고 2.5 가솔린 터보 엔진도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앞으로 준비가 되면은 좀 더 비교해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차의 성능이 어떤지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꾹